그래. 찾았다. 내 짝사랑은 어렵게 끝이 났다. 너 이 언니 맞지? 아, 나 오늘 롤 못해. 최근 먹었어. 그리고 사촌 오빠가 디비컨 갖고 온댔거든. 배부럽다. 난 그럼 오늘 혼자 돌게임이나 해야겠네. 29. 10대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나이. 슬슬 아재로 불리기 시작하는 나이지만 내게도 찬란한 시절이 있었다. 야! 아, 배고파. 너 왜 끝나고 노래방 먹어? 가자! 나한테 안 먹어? 무슨 얘기한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자 PMP의 동영상을 담아보던 시절, 우결의 개미 커플이 대세였던 동시에 아이유가 미아로 데뷔했고 동방신기가 주문으로 컴백했던 10년 전 여름. 19이었던 나는 수능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내게 고3 생활은 따분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러던 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생겼다. 바로 저 노래방.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연비라는 이름 하나였지만 난 무작정 그 애를 찾기 시작했다. 그땐 무슨 생각이었는지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고3이 돼서도 밤 한 번 새본 적 없던 내가 고작 그 애와 일촌이 되겠다고 며칠 밤을 새웠다. 2년이라면 만나게 된다고 했던가, 그렇게 이연비라는 아이에게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드디어 일촌이 됐다. 난 노래방에서 잠깐 본 그 애를 많이 좋아했고 그 애가 좋아하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난 그 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었고 그 애를 만나게 될 거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뭐냐? 지금 웬일로 공부? 아니,
뭔데 이거? 뭔데? 오랜만에 봐. 야 뭐야? 이현비의 백문백답. 이현비가 누구야? 이현비가 누구야? 이현비. 이현비의 그리고 마침내 현비를 만나는 날이 왔다. 재현 안녕. 많이 늦었지?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기다렸어? 누구세요 근데? 나! 현비! 아이, 장난치지 마세요. 응? 왜 그래? 너 설마 부끄러워서 그래? 아 몰라 진짜 그만해. 나 부끄러워. 그래도 괜찮아.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응? 저 현비 기다리고 있었어. 응. 나! 현비! 무슨 소리 하지? 현비? 내가 그럼 현비 아니면 누군데? 아 진짜. 아 괜찮아요. 현비 장난치지 마세요. 너야말로 장난 그만 쳐.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라니까. 네? 아 진짜 열받게 하지 말고 장난 그만 쳐. 아닌데? 어떡하지? 그럴 리 없어. 세상엔 네메시스의 솜사탕을 좋아하는 긴 생머리의 이현비는 생각보다 많았다. 다나카. 그렇게 난 모르는 사람을 짝사랑해왔고 내 짝사랑은 어이없게 끝이 났다. 무슨 일 있냐? 그래. 어머! 쌤. 자, 여기는 오늘부터 너희와 새로 함께할 전학온 친구. 전학생. 내 첫사랑이 시작됐다. 도와드릴까요? 네, 그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게 가을 컬러로 새로 나온 건데 인기가 제일 많아요. 으깬짜미 컬러인데 괜찮으세요? 네, 그걸로 주세요. 선물하실 거면 포장해드릴까요?